프리미어 파이널 컷 프로 자체가 결국은 다 잘합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빠르크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널 컷과 프리미어 둘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냐,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으냐, 뭐 이런 질문들 또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프리미어하고 파이널 컷 프로하고 같이 써본 저의 입장으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쓰고 있는 기기가 윈도우 PC냐 혹은 맥북이나 아이맥과 같은 애플 제품이냐에 따라서 이 두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의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윈도우 PC를 쓴다고 하신다면 프리미어 밖에 쓸 수가 없겠죠. 반면에 맥북이나 아이맥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 프로도 쓸 수 있지만 프리미어 프로도 역시 쓸 수가 있습니다. 맥북을 내가 쓰고 있다고 하면 파이널 컷 프로를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. 왜냐하면 파이널 컷 프로 자체가 그 애플 제품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이널 컷 프로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죠. 가장 제가 볼 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,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상을 어떤 전문적으로 편집을 해주는 그런 업종이 있다거나 혹은 소규모 프로덕션을 뭐 운영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는 프리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프리미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쓸 수 있게 뭔가 포용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다 같이 어떤 규격에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뭐 저 혼자 뭐 파이널 컷 프로를 써가지고 납품을 하면 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로 다 같이 맞추고 어떤 제품을 뭐 영상을 넘긴다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. 반면에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뭔가 영상을 만든다고 하신다면 특히 유튜브를 이용해서 1인 미디어 채널을 하신다면 파이널 컷이 좀 더 혼자 만들기에는 굉장히 간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템플릿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맥 제품 특성상 굉장히 원활하게 그냥 좀 막힘이 없고 좀 잘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혼자서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면 파이널 컷을 쓰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런데 또 단점들이 있어요. 아무래도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사용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구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. 뭐 파이널 컷 프로가 프리미어 프로에 비해서 사용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뭐 접할 수 있는 정보나 혹은 강좌, 뭐 그 다음 소스 이런 것들도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현실입니다.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뭐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.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본다님도 있고 뭐 단호근님도 있고 지호님도 계시고 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파이널 컷 프로도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전 파이널 컷 프로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. 이 풋살화, 풋살화를 신고 풋살을 하는 거하고 운동화를 신고 그 풋살을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. 프리미어가 약간 운동화 같은 느낌이 있고요. 파이널 컷은 좀 풋살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,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, 영상 편집을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뭐 프리미어든 파이널 컷 프로든 뭐 상관없이 그냥 다 잘합니다. 그럼에도 풋살화를 신으면 조금 미끄러움을 좀 방지해야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파이널 컷 프로도 혼자 또 쓰신다면 파이널 컷 프로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 툴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결국은 영상 편집 툴이에요.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편집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, 어느 게 더 나쁘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
어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든 일단 하나만 좀 잘 익혀 놓으신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좀 배우는 것도 그 나쁘진 않은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영상 편집 어플이라는 거 하는 게 다 비슷해요. 기능이 비슷하고 기본적인 기능 다 지원이 되고 그런 기능들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가, 일단 표현하고 싶은 부분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를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 관련한 그런 강좌들을 찾아보고 혹은 그냥 처음에 기본 기능들 쭉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기본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일단 살펴본 다음에 이제 영상을 한편 보고 그 영상을 내가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강좌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그냥 흐름을 쭉 따라서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. 파이널컷 프로도 그렇고 프리미어 프로도 최근에 이렇게 기본적인 흐름을 쭉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이제 업로드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널컷 프로, 뭐 프리미어 프로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파이널컷 프로와 프리미어 프로 두 프로그램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그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궁금하신 거나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와 관련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